이 유형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뭐 저번 시작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저번 유형 때도 로그 N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상용 로그는 항상 정수분과 무수분으로 소수로 나눈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정수분 뭘 의미하죠, 우리 친구들? 자릿수를 의미한다고 했지, 자릿수.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이 N이 두 자릿수면, 그렇지? N이 만약에 두 자릿수면. 그러니까 1을 뺀, 그렇지? 정수분은 몇이 돼? 정수분은 1이 된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이 N이 세 자릿수면 우리 친구들 1을 뺀 정수분은 몇이 된다고 했어? 2가 된다고 했었지.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가우스 기호가 있잖아. 이 정수분, 이 노그 값을 가우스 기호로 세운 거지, 그렇지? 가우스는 정수를 의미하니까. 그래, 안 그래?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정수를 의미하니까.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이 N의 자릿수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자릿수만. 오케이? 그 자릿수를 맞는 방법은 이게 10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N이, 10에 거듭제곱이 몇 개 들어가는지, 몇 개 들어가는지 보면 되지. 몇 개 들어가는지. 오케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봐봐. 로그 80이라고 하자, 우리 친구들. 그럼 로그 80은 10이 몇 번 들어갔어? 그렇지? 로그 10가 10한 번 거듭되고 그 다음에 10의 2승 2번 한 번과 두 번 사이에 들어가 있지, 우리 친구들. 이게 1이고 이게 2잖아. 그러면 정수분이 1이 되겠지. 1점 얼마 얼마니까. 그래서 이 10의 거듭제곱이 몇 번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그 문제 볼게요, 우리 친구들. 그 문제 지금 가우스 기호 로그 1 로그 2 그렇죠, 우리 친구들? 땡땡땡, 그 다음에 로그 100까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는 한 자릿수지, 그렇지.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는 이 진수 부분이 한 자릿수잖아. 한 자릿수니까, 진수가 한 자릿수니까 정수는 얼마 돼? 0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가우스 기호는 정수 값이니까,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부터, 그렇지. 99까지는 두 자릿수지, 두 자릿수. 정수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친구들? 두 자릿수면 1을 뺀 정수분은 1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100. 100은 우리 친구들 세 자릿수지? 세 자릿수니까 정수 몇이 돼? 2가 되죠, 우리 친구들. 세 자릿수면 하나 빼니까 2가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토탈 다 더하라고 했잖아. 1부터 보니까 0이 9번 있는 거지? 그렇지, 더하기. 오케이? 그 다음 1이 몇 번인 거니? 10부터 99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99에서 10을 빼면 89에다가 하나 더하죠? 10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냥 90번이지, 그렇지?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 하나 있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죠, 우리 친구들? 92가 되겠어. 답은 92.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가우스 기호. 지금 상용로그의 가우스 기호는 정수 부분한 거. 즉, 정수 뭘 뜻해? 자릿수를 의미한다는 거. 두 자릿수면 정수분 1이고 세 자릿수면 정수분 2지. 하나씩 빼주잖아, 우리 친구들. 10에 거듭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예.